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카데미의 72스케일 피즐러스 토치를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STOL이라고 하는 단거리 이착륙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하고요. 이 능력 덕분에 1943년도에 그란사소 근방의 산악지대에 억류되어 있던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를 성공적으로 구출해내기도 했습니다. 킷은 3개의 일반 플라스틱 런너와 1개의 투명 런너로 구성되어 있고요. 투명 런너는 별도로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품으로는 설명서와 추가 도색 가이드, 자매품 홍보물, 그리고 각종 주의사항 관련 전단지들과 깨끗하게 인쇄된 데칼이 들어 있습니다. 부품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런너인데요. 각각의 디테일이 깔끔하게 재현되어 있고요. 동체와 날개의 질감 표현도 스케일 대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B런너는 스타보드 측면 동체와 날개 상면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역시나 깨끗하고 깔끔한 부품들이고요. 날개 상면의 서로 다른 질감의 대비가 재미있게 보입니다. C런너는 동체, 날개, 조종석 관련 여러 자잘한 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작고 얇고 또 약해서 런너에서 분리하는 것부터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3손 QAD 레디얼 엔진 부품들인데요. 전후 프랑스 버전인 MS-502 크리켓에 사용되었던 엔진입니다. 투명 부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노피 관련 부품들이고요. 깨끗하게 또 투명하게 잘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각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잘 맞아주면 좋겠습니다만 역시나 까다롭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데칼은 깔끔하고 선명하게 잘 인쇄가 되어 있고요. 아카데미 특유의 광택 표면이 눈에 띕니다. 다음은 설명서입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기체에 대한 간략한 히스토리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한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설명서는 깔끔한 그림들로 알아보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품마다 도색 지정도 꼼꼼히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형식에 대한 정보들도 잘 제공되어 있고요. 하지만 뭐 서두르지 않고 꼼꼼히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작업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서로 다른 기체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41년 북아프리카 버전이고요. 두 번째는 1942년 동부전선 버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947년 프랑스 버전입니다. 도색에 필요한 도료 리스트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내용 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